자, 오늘 증시의 각도 재보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저희가 모셔갖고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뭐 없었으니까요. 네. 네, 정리할 게 그만큼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그럼 뭐 보면 됩니까? 네네, 오늘 뭐 그동안에 이제 밀려가지고 시간 없어서 내일 하던 거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테크뉴스 관련해서 테크뉴스와 관련해서 내년도 한국 증시와 연결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테크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 포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 유틸리티 주식도 있어요. 유틸리티? 네. 예를 들면 한전? 아, 얘기는 안 합니다. 어쨌든 그 제가 한전 아니고 테크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네. 테크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조금 더 집중타를 날리자. 네. 하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왜 자꾸 테크 뉴스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테크 쪽이 워낙 오래 좋았다. 상대적으로 좀 나았어요. 네. 근데 주식시장 정말 어려웠던 게 어제 사실 여기서 대형 뉴스 터뜨리고 간 거거든. 이미 다 뭐 공표는 된 네네. 뉴스이긴 하지만 아니 인텔의 CPU 라인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겠다는 이렇게 큰 뉴스가 어디 있어요? 또 어제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난 지금 어디 딴 나라가 있는 건가? 네. 굉장히 어제 장마치고 나서 머릿속에 혼동이 오더라고요. 이건 내가 뭔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판단이 뭔가 잘못됐나? 중요한 걸 놓쳤나? 네,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사면 되잖아. 아, 뭐 그렇기는 한데 네. 근데 어제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제 글로벌리 이제 수급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TSMC의 시가총액이 파운드리만으로 만드는 시가총액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그 파운드리의 이제 강력한 2인자로 원래 2인자였지만 이제 1위를 추격하는 강력한 추격자가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시장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한다. 아, 물론 이제 시장이란 놈은 항상 그렇게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하는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어제는 조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어찌 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차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시점을 반영하진 않아요. 절대. 우리가 이제 바이오 폭풍을 한번 지나와 봤지만 네. 지금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시장이 판단을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은 원래 이성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약간씩 시간이 좀 지연되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레이턴시 뭐 이런 게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신에 뒤늦게 터지면 한꺼번에 다 터지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거 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인텔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지금 설왕설래가 계속되는데 원래 11월쯤에 제가 알고 있기는 올 초에 들었을 땐 11월쯤 지금쯤 10나노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꾸 안 나오니까 인텔이 아니라 무인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로 훌륭하다. 어디서 어떻게 거기서 그 왜 유출을 하지? 안 나오잖아요. 인텔에서 업스를 묻자 딱 그래서.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유연성. 대박이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최근까지 한 유머 중에 야. 가장 앞건이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몰랐네요. 네. 가슴이 애리다. 야, 정말 인텔인지 무인텔인지 모르겠네요. 야, 훌륭한데. 그래서 그 인텔이 지금도 안 나오는 거 봐가지고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앞차가 빠져야 된다 했는데 어제 곰곰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텔이 이제 CPU 체제를 저쪽에다 파운드리 맡긴다고 하는데 이게 뭐 1개월 만에 나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소한 상반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 맡긴 게 나오려면 그것도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은 10나노는 인텔 자체 공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도대체 언제 나올까가 되게 관심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그게 나와준다면 이제 반도체가 그거 나온다는 뉴스가 확실하게 들리면 반도체 이제 정말 좋아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거 나온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지금 상황들이 애매하게 갈 수는 있고 그리고 5G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투자 지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조금 미국이 투자 지연한데 5G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몇 개월 뒤로. 아.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표는 냈어요. 한 7만 개인가 중국이 깔아가지고 표는 냈는데 한 70만 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조금 빨리 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당 업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은 계속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빨리 돼야지 그 내년도 상반기에 실적을 땡겨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움직여야 내년도 상반기에 실적을 땡겨오는데 조금 밀리는 거 봐가지고는 그럼 결국 1분기는 물 건너가고 2분기나 3분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항상 이렇게 타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밍 문제가. 전망도 있고 실제 하는데 요게 몇 개월 차이로 따라서 분기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테크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거라서 지금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애플의 내년도 출하량 예상수가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8천만 대대 올해였는데 1억 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1억? 네, 애플. 아이폰? 아이폰 3종. 3종 1억 대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뭐 SE급 그 좀 이렇게 좀 작은 폰 있잖아요. 그것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한국의 그 조립 자체도 한 인도 정도에서 할 것 같고. 인도에서요? 예예. 예. 그래서 거기에 쓰는 거는 과연 OLED를 쓸지 LCD를 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부품들 얼마나 쓸지는 그거는 조금 미지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격은 한 4-50만 원대 정도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쓰일 가능성은 뭐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쓰일 가능성은 우리 부품이 쓰일 가능성? 그렇죠. 아. 네. 근데 어찌됐건 뭐 많아지면 지금 인도 시장이 인구가 지금 중국을 따라잡았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인구가 통계가 안 나서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을 휴대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고 삼성도 인도 쪽에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렇죠. 지금 진행 중이고 ODM도 사실은 그런 연유에서 네. ODM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ODM 나오고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A 시리즈의 고급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삼성 갤럭시. 예, 갤럭시가 S급이 이제 제일 상위급 그 시리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M. 네. 뭐 JM 뭐 이런 식인데요. 네네. A 시리즈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A 시리즈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서 괜찮으면 S 시리즈로 올리는 성향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A 시리즈에 판매되는 제 부품을 네. 일본 아 일 미국 아 중국 그 오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보 네. 조금 넘기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네.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성에서 애플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는 건 역시나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월등히 잘한다고 봐요. 네. 처음에는 그 뭐죠? 이렇게 살짝 파인 그걸 뭐라 그러죠? 애플이 위가 살짝 파졌잖아요. 아. 그 디스플레이가 네네네. 네, 그 살짝 파진 게 되게 세련됐다. 얘네 정말 감각도 좋아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 베젤이 전혀 없는 거의 베젤리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화면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그 카메라 구멍이 점점 작아지는 이거를 보고 애플의 디스플레이 보면 애플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촌스럽게 보이거든요 지금. 아 애플 거는 저 탈모 디스플레이랍니다. 아 그 너무하시네 지금 탈모인이 지금 양쪽에 계신데 아 저는 이건 진짜 아니 그리고 당신이 더 나빠 지금 그걸 왜 꼭 그렇게 딱 규정을 해가지고 나 몰랐는데 아 정말 두 분 야 정말 거기서 탈모 야 찍히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채팅창이 문제가 흥분되네 흥분돼 제가. 진짜 네. 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네. 노치인데 하여튼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지금 내년도에 애플이 그 노치를 줄인다 아니면 노치를 없앤다 막 이런데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기에는 자주심 상에서 그건 힘들겠죠. 그죠? 그것까지 힘들겠죠. 그러나 어찌 되었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결론은 3종 중에 프로 시리즈 두 개 있죠. 그러니까 5.4인치, 6.7인치. 네. 그거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프로. 네. 네. 12. 아이폰 네네. 12. 12. 네, 12. 네. 네. 그다음에 6.1인치는 LG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의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티켓 하나 줄 것 같아 내가 봐도. 누구한테? LG한테. 삼성에만 줄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네. Y옥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5.4인치, 6.7인치에 대한 내년도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될 거냐? 전면 지문 인식. 전면. 예, 전화면 아무데나 눌러서 지문 인식이 되는. 예, 그걸 뭘 어떻게 하냐면 이 기술을 안 되는데. 센서 기술로 해요. 그게 이제 삼성이 제안한 거예요. 애플한테 이걸 써라. 화면에서 지문 인식되는 걸. 네,
저 이것도 되고 얼굴 인식도 되고, 얼굴 인식은 얼굴 인식대로 되고, 지문 인식은 저 같은 경우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얼굴 인식이 안 되잖아요. 마스크 쓰면 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탈 때 마스크 쓰는데 지문 인식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날 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장갑 벗어서 지금 막 찍어 누르고 뭐 해야 되니까 참 불편하던데 하여튼 네. 그 지문 인식과 이게 두 개 다 되는 병행이 되는데 그걸 센서 기술을 씁니다. 근데 그게 LG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Y 옥타 기술이라고. 그러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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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 LG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많이 받아. 삼성이 LG를 LG가 쫓아오면 한 반들 더 가서 죽여. 그냥 죽여버려. 진입을 못하게 시장에.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여. 그냥 소비 그냥 예, 느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이 LG를 싫어한다기보다 LG가 삼성을 싫어하는 거지. LG가 삼성을요? 삼성이 뭐 특별히 LG를 싫어할 만한 입장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뭐. LG가 자리 잡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예, 네, 그래서 LG는 그걸 못 만들었어요. Y 옥타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존의 지문 인식은 필름형 지문 인식입니다. 필름이 한 장 들어가요. 그 필름에 센서가 부착된 필름이 들어가서 지문 인식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뭐 그 아주 구동이 잘 되고 좋았던 건데 그걸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필름이 한 장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더 두꺼워집니다. 근데 Y 옥타는 조금 더 얇죠. 네. 그리고 일체형 기술이라서 오히려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단가가 네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안 들어가니까 네. 일을 한 번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이냐? 아 어디야? 중국의 BOE는 제외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OE는 역시나 지금 오늘 메이트X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기술력에서 지금 OLED 쪽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BOE가 저 화웨이 폰 그거 납품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되겠더라 걔네는. 네. 접으면 검은 줄 쭉 가던데. 그건 하나라서 뭐 정말로 다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영화 그런 5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 5도. 영화 5도에 접었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영화 5도가 접었어?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쪽은 이제 내년도에 한국은 좋아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1억 대 이상을 정말로 판매된다면 네. 디스플레이 업종도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과연 요거 하나를 드디어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LG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 LG 디스플레이가 부활할 것이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부활하면 LG 디스플레이 자체도 회복이 되겠습니다만 밑단에 있는 납품하는 업체들도 좋아지는데요. 근데 조금 아쉽죠. 그렇다면 결국은 답은 뭐냐. 내년도에 3종의 애플이 출시되었을 때 6.1인치짜리의 판매 대수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6.1? 네, 6.1인치.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XR 네네네네. 일반 아이폰 11 프로 말고 그거죠. 그게 얼만큼 많이 팔리는지가 되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SE가 팔렸을 때 거기에 납품을 못했는데 SE가 많이 팔려서 그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면 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갖고 내년도에 판매 대수가 나오는 걸 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폴더블폰 이제 그 조개 껍질 모양으로 조개 접히는 모양으로 이제 곧 아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나오고 곧 출시를 하지 않을까. 조개 접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 레이저 폰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옆으로 지금 책처럼 피는데 옛날 폴더 폰처럼 레이저. 네 레이저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만들잖아요 거기에 일종의 대항마인데 네. 요 폰에서 지금 중요한 건 울트라 띈 글라스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유리를 써요. 얇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유리를 쓴다. 유리를 쓰면 뭐가 필름을 안 쓰고 투명하죠. 아 근데 접힌다고요 그게 유리가 접힌다고요. 저는 작년도에 아니 올 초에 상반기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유리가 접힌대요. 난 못 믿겠어. 난 못 믿겠으니까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건 투자 안 할 거야. 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유리가 접힌답니다. 그럼 유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유리예요. 유리예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 지금 슬쩍 들리는 얘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얇은 유리를 몇 장 겹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리가 접힌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디스플레이 OLED가 접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 왜? 네, 저는 이해되는 척 하지 마. 형님 뱃살 접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폴드 2는 CPI 필름을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과연 대수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지금 대략은 5,600만 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이. 네, 5,600만 대가.
그리고 갤럭시 폴드 1은 출하량이 이제 거의 더 이상 늘지는 않는 정도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살 사람 다 샀구나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폴더블? 네? 폴더블 다 살 사람 다 샀다고요? 아니요. 출하량이 이렇게 확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율 문제인지 아니면 아니, 출하량이 수요가 없어서 안 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조절 같은데? 네. 공급 조절? 네. 캐파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삼성폰에서는 A 시리즈가 확대됩니다. 예, 그래서 A 시리즈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오늘 드린 말씀은 다 업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A 시리즈 확대. 네네. 이게 지금 뭐 미국 시장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곽 부장은 이렇게 보니까. 이 지수 있잖아. 네. 미국 지수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계속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네, 내가 그 의지를 알거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이걸 매일 어떻게 해요? 이럴 제가. 때 얘기하는 게 대한 부재론이에요. 당신밖에 없어. 계속해. 자 우리 네. 유일무이한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